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30일 아침 시황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장 초반에 0.2% 상승이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 됐죠. 미국 시장은 일단 관망 모드가 좀큰것 같습니다. 관망 모드가. 뭐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지표와 실적, 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연준의 그 7월 회의가 있죠. 요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대선 이후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당신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약간 반협박성 발언을 했잖아요. 제롬 파월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의에서 독립성을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야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좀 환호를 할 거다.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요일에도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연준의 제롬 파월이 고용이 핫하면 사실은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려면 고용이 둔화가 된다. 근데 고용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4.1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요. 빅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메타 플랫폼이죠. 메타 플랫폼이 발표가 있고요. 모레 1일 날은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적 발표를 얼마나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100%죠. 10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갑자기 빅스텝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빅스텝 얘기가 나왔습니다. 빅스텝은 0.5% 내린 거죠. 이거 빅스텝 가능성이 10%나 됩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어떻게 발언할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어떤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사실 나스닥의 상승으로 끝난 것은 그나마 종목 하나가 받쳐줬죠. 그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5% 상승 마감했는데요. 1년 만에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하죠. 1년 만에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이 모건스탠리에서 전기차 주식의 최우선 리스트로 뭐 뽑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기차 하락은 트럼프와 관련이에요, 트럼프가 시장을 살짝 흔들어 버렸어요.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100%를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흔들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뭐 칩스법 뭐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전기차 그 일론 머스크가 그 4,500만 달러인가를 그 후원했죠. 트럼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락연설에서는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전기차에 대한 뭐 투자의 최우선으로 리스트를 뽑았다. 뭐 이런 거는 상당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화석연료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더라도 결국 전기차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미래로 가면. 전기차, AI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다른데,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실적이 요즘 이제 막 거의 끝물인데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목표치 달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5달러 식사 상품이 출시를 했는데 이게 판매 건수가 기대치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향후 뭐 기대감을 좀 피력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다라는 부분. 예, 그게 맥도날드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 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다우도 많이 빠지지 않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나오는 빅테크 실적과 FMC 회의와 고용보고서 이게 이 시장의 간접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시장이 잘 가는 자리에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아무도 알수 없는 거 선거 누가 합니까 그렇죠? 100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금 뭐 트럼프 귀에 총 맞은 것도 지금 뭐딴 얘기로 나오죠. 그 당시에는 뭐 위대한 뭐 저기 모습으로 보이고 막 해가지고 저 미국 성조기 앞에 찍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지지율 올라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음모론 나오죠. 음모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총은 회선형인데 귀가 어떻게 붙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도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0.07%, 그다음 다우는 소폭 하락 뭐 이렇게 끝났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죠. 이건 업데이트 안된 거죠. 이거 바로 옆에 붙어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뭐 여기 살짝 5위에서 위로 살짝 올라와서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5% 올랐어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를 좀 봐봐야 되는데요. 테슬라 5%. 네, 테슬라가 5.6% 올랐습니다. 그래서 5위선 위로 올라오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환율은 참안 빠집니다. 그렇죠? 1381원에 역에서 끝났거든요. 환율은. 근데 이제 본장에서는 어저께 1381원에 끝난 걸로 제가 알거든요. 환율이. 1380원 똑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도 진짜 1380원 안 깰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체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자체적으로 아예 저평가 쪽으로 가는 국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환율 때문에 수혜본 종목들도 많아요. 삼성전자도 이번 실적 많이 좋아졌고 조선주들도 이번에 그 수주가 많잖아요. 우리 조선주 요즘 막 계속 시장에 날라다니고 있는데 조선주가 이번에 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 보면 환율이 높은 게 나쁜 것만 아닌데 원자재가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원자재.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무너져갖고 지금 다시 이제 이번 주에 거의 회복을 하고 해가는 과정인데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그러는 와중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쌈바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삼성그룹주에 4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삼성그룹주를 산다는 것은 시장을 빼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 의미도 되죠.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어제 못 갔죠?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HBM 납품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삼성전자 힘을 받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죠. 전부 다뭐 대만 뭐 시장 조사 업체 또뭐 트레스포스인가요? 트레스포스 거기 그 다음에 뭐 로이터 뭐 이런 데서 나왔지 삼성전자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시장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하냐?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양치기 소년처럼 몇번뭐 로이터가 아니다, 기다, 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5일선 타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61선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데요. 얘가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두고 볼 필요성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이 샀어요. 4,400억. 외국인들이 어저께 샀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속성. 예, 연속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가 되긴 한데요. 일단 기관은 매수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추가적 매수 국면으로 가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